말씀 한 구절만 읽고 하겠습니다. 아멘. 말씀은 시편 126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는 찬양이 차도다. 그때는 무사람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였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인에 대같이 돌리소서. 눈물을 흘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을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다. 아멘. 아멘. 저는요, 예수를 믿고서는 이렇게 오면서 이렇게 국기도 훈련 받고 있다가 또 나와가지고 도요한 목사님 만나가지고 이렇게 훈련을 받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항상 마음에 근심이 있고 정말로 많이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자으나 마느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개척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가정에 어려운 것을 다 해결해 주시고요. 어두운 그늘을 다 물리쳐 주시더라고요. 그러는데 그 가운데서는 우리 이제 또 박한 목사님이 좀 저거 해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가운데서 항상 어렵고 힘들고 그렇게 왔지만은 그래도 그를 이제 식구들이 사랑하고 아끼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왔습니다. 오다 보니까 이제 그가 천국 가고 나니까 하나님이 모두 다 식구들이 좀 많이 미워하고 이러고 했어요. 사실은 아까 목사님처럼 남편 안 미워한 사람인데 참 정말로 어떤 때는 막 죽일 정도로 믿고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용서해라고 한 번에는 집회에 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는데 그래요. 한 이불 속에 이불 덮고 사는 남편도 용서 못하는데 누구를 용서하고 사랑하느냐고 막 내 마음을 두드리더라고요. 그래도 그걸 듣고서는 잘못했다고 했지만은 또 사람이라 보니까 또 속이 상해 또 미워한 거냐 그랬습니다. 그러는데 그래서 개척을 했을 때 우리 저기 원룸에서 개척을 했어요. 저 원룸에서 개척해가지고 기도하면서 뭐 많이 안 해서 우리 엄마하고 우리 딸하고 손자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이름으로 한두 사람 모인 게도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눈물로 고소 기도하면서 그렇게 또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파트로 또 옮겨줬어요. 네. 아파트도 우리 집이 아니고 세를 갔는데도 아파트로 옮겨주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 가서 3년을 기도하고서는 이제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는 우리 한국사님 천국 데려가시고 그러니까 가정이 그리고 나니까 가정에 평화가 오는 것 같아요. 자꾸 불평하고 몸이 아프니까 이렇게 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아이들이고 뭐고 전부 다 이제 다 용서하고 이제 다 내려놓고 나니까 그렇게 모두 하나가 돼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왔습니다. 오다 보니까 하나님 이제 한 돌아가시고 한 서너 달 되니까 또 하나님이 또 집을 주셨어요. 40년 동안을 다 우리가 집이 없어서 집을 달래 시골에는 집도 있고 땅도 있고 다 있는데 거기를 가지 않고 그가 내가 하나님하고 집하고 재산하고 바꿨습니다. 내가 그 집에서 나올 때 아무것도 안 가져 나오고 지금도 뭐 시골 재산 뭐 얼마 안 된다고 해도 산도 많고 많이 있는데 그 재산은 다 줄 테니까 여기서 이 조상 지키고 부모 지키고 살아라 하더라고. 근데 나는 도저히 거기 살아서 이거 뭐 해결이 될 것 같지가 안 해갖고 나 하나님 나 다 버리고 갑니다. 하나님 다 버리고 가니까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그러고서는 아무것도 안 가지고 돈도 한 푼 없게 자비해가지고 부산으로 갔는데 누가 돈을 50만 원 빌려갔는데 안 줘가 그 받으러 가가지고 부산 저기 금식기둥 가가지고서는 집에로 안 들어가고서는 거질로 어떤 부산으로 다니면서 이렇게 교회 다니며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또 좀 어렵고 힘든 것도 기도를 보냈고 이래가에 왔습니다. 와갖고서는 이제 인천에 와서 살았는데 이렇게 또 가다 보니 중간에 말이 또 이랬대네. 그래갖고서는 이제 집을 줘갖고 이사를 해갖고 이제 또 막 집을 없다가 40년 된 집이 없다가 있으니까 막 온 식구가 다 좋아갖고 막 난리에요. 오니까 우리 딸도 엄마 지하방 인천에 이사와가지고 30년 가까이 살았는데 지하방에 살았습니다. 지하방에 막 처음에 이사가실 때는 물이 막 이렇게 차고요. 장롱을 땅을 파놔놓고 그냥 그렇게 있었는데 무리가 하나 배웠는데 얼굴이 그냥 다 보이고 이럴 정도로 살았었어요. 그래 살아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이렇게 그냥 잘 믿는 거 아니고 그냥 할 수 없어서 그냥 죽지 못해서 그렇게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 많이 열어주지는 않으니까 잘 하나 이렇게 내가 가는 건 많지 그걸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 이사 와가지고 이제 또 새 집을 이사했는데 이제 4개월째 됩니다. 근데 이제 집을 사갖고 이사를 와가지고 있다 보니까 또 하나님이 또 며느리를 주셔서 아들 또 장가가게 해주시고요. 그래갖고 지금 이제 7월 6일 날 이제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좋게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고 우리는 때로나 언제나 그냥 묵묵히 그냥 있는 대로 그대로 가다 보니 오다 보니까 이렇게 왔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믿음에 정말로 우리 도양 목사님, 에스더 목사님이 참 많이 붙들어 주셨습니다. 저 참 눈물도 많이 흘리고 그렇게 왔는데 우리들을 이렇게 약하고 어려운 저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함께 기도로 가게 해주신 너무 감사해갖고 이제는 우리 딸이 그래요. 우리 하나님, 우리 엄마 이제는 슬픔의 눈물, 아픔의 눈물 흘리지 않고 감사의 눈물을 흘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날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진짜로 감사의 눈물을 흘리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무리 하나님이 물질도 좋고 모든 게 다 좋지만 내가 건강이 있어야 되는데 건강도 참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우리는 말을 참 기도하는 입술이라 말을 잘해야 되더라고요. 작년 저작년에 건강검진을 가니까 이게 유방에 암이라고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내가 보기에는 별로 그렇지 않는데 병원에서 그래가 진단을 받고 와갖고서는 그냥 그러고 나는 그냥 하나님 데려가면 가고 뭐 하나님 치료해주면 하고 그냥 그러고 이렇게 왔습니다. 아마 5년 6년이 됐어요. 그리고 오다 보니까 하나님이 뭐 아직까지 완쾌하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치료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오다가서는 내가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보험을 들여놨는데 뭐 저 병원에 가서 입원을 하든지 뭐 왜 좀 하자고 나는 내년 8월달이나 쯤 돼야 시간이 나지 그 전에는 시간이 안 난다고 내가 그랬어요. 아 그랬는데 그 유방암으로 해가 그런 거는 안 하고 그 시간이 되니까 너무 제가 허리를 다치고 병원에 한 달을 8월달에 작년에 입원했잖아요. 어머 우리가 말도 참 잘해야 된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 이 가면서 이 말하는 것도 다 듣고 계시더라고요. 아멘. 그리고 한 달 동안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럼 무슨 병원 안도 오고 그냥 그랬었어요. 그래갖고서는 그러면 이제 아직까지 그러고 그냥 있습니다. 암 같으면 벌써 전염돼갖고 그냥 뭐 어떤 무슨 일이 났지 그냥 이렇게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또 치료 또 차츰차츰 치료해가지고 이렇게 건강하게 해주셔서 이렇게 뭐 일하러 또 다니고 그냥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우리는 뭐 우리도 뭐 별로 크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하나하나 그냥 아침 저녁으로 그냥 새벽기도 하는 식으로 강대산에다 그저 이 말씀 읽고요. 저는요 날마다 360이 말씀 읽고서는 그냥 제가 기도하고 싶은 사람 생각나는 사람 다 적어가지고 이따 이렇게 써놔놓고서는 날마다 그걸 읽고서는 기도합니다. 근데 그것도 하나하나 다 이루어져 가더라고요. 뭐 집도 달라고 기도했고 온 식구들과 평안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도 했고 아들 장에 가는 게 제일 문제였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이거 정말 유방에 이거 생 것을 근심을 하고 걱정을 했더니만은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그랬는데 그게 다 이제 해결이 돼가고 됐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더 좋은 일이 있고 또 그렇게 네. 될 거예요. 네. 그리고 이 뭐 작은 성전이라고 사람이 없다고 우리는 아파트고 저런데 예배들이 우리 딸이 누가 들을까봐 와가지고 민원 들어올까봐 그냥 항상 길을 줄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그 가운데도 하나님 역사하고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중심만 가지고 가면은 우리 하나님이 어디든지 역사하고 때가 되면은 묵묵히 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열어주시고 풀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아멘. 자녀들도요. 제가 아빠 살아있을 때 잘했지만은 지금은 더 그냥 혹시라도 어디가 저거 할까봐 생활비 없을까봐 이러고 항상 그렇게 죽어가고 그럽니다. 그래서 뭐 우리 아들은 아마 20살 때부터 가장 노릇을 해갖고 지금도 집에 뭐 생활비고 뭐 집 세고 뭐 아들이 다 내고요. 딸이 이제 좀 보태내고 이러겠지. 저는 그런 것 갖고는 근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안전벨을 입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는 하나님 안 되는 것 같은데도 그 가운데서 역사에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을 제가 체험하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 열린 방송에서도 날마다 기도를 하고 있지만은.